어제 그 진양조 사랑가를 좀 하셨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의해서 그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아설순치훈이라고 하는 이게 다섯 가지의 의미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이 판소는 되는 것이라고 예,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 발성, 예, 발성법, 이거를 이 발성의 기법이라고 그래요. 옷을. 예. 발성의 기법. 예, 이 발성의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모음, 자음, 이런 음정이 확실하지 않고서는, 첫째, 이 우리 사람만, 만물이 다 음양의 조화로 되어 있죠? 예.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그래서 음양의 조화로 되어 있습니다. 음양 그랬나 말이요. 음양, 예, 음양. 이 음과 양, 이게 무슨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음성, 양성 그러는 거예요. 음성, 양성. 그러면 음성, 양성 요거만 갖고 소리가 되는 건 물론 아니죠.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는, 이렇게 배에서부터 우러나는 성음을 뭔 성음이라고 그래요? 응? 아니, 아랫배에서 우러나는 것을 단인성이라고, 요걸 통성. 지금 성자를 밑에 다 안 썼어요? 요 소리 성자에 다, 요 다 붙는 거예요, 네. 여기에? 여기도 붙고. 통성.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많겠죠? 통성도 있고, 또 우리가 이 간을 세자 세성도 있고 그 다음에 소리 제일 많이 쓰이는 이런 삭성 이건 까끌싹 그래요. 예, 까끌싹 이런 삭성 이런 것 등이 이러시면 완전히 그 자음 모음이 확실하지 못하면은 이런 삭성 등을 일치면 어떤 거 국한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국한이라는 것은 한계 한자 있죠? 한계 예? 어떤 판의 한계를 지울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성, 양성, 통성, 세성, 삭성 이런 것을 어떤 한계를 지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리로 말한다 같으면은 아구성이라고 그래요. 아구성. 예,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수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우리, 이럴 때 아구성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때는 아금니가 보여요. 아금니가 좀 썩었더라도 내놔요. 보여요. 아금니 그놈 안 내보이려고 빠졌다고. 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우리의 푸르고불로 이럴 때 그 푸르고는 또 아성이 아니죠. 푸르고불로 이런 것은 그 아까 아할 때 그것이 있지만 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혀를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거 있어. 뭐 심왕후가 이제 신봉사가 그 맹인잔치에 참석을 해서 살아왔던 과거를 쭉 얘기해. 그러니까 황후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냥 보선발로 약 우르르르 내는 데가 있죠. 네. 그가 심왕후 이 말 듣고 산호주령 걷어쳐버리고 보선발로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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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이렇게 빨리 걸어내렸나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 설자 설을 굴려서 하는 거예요. 설성. 응.
그 다음에 이제 수놈은 수놈. 에, 그 심청이가 밥을 빌러 가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겨울이라 아버지 어, 신봉사 아버지가 그 심청이의 손을 입에다 놓고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뭐 신봉사 아니라도 다 그러는데 추운 겨울에 애들 어디 갔다 오면 이렇게 훅 이렇게 불어줬는데 손이 꽁꽁 얼 때 신봉사는 그 춥고 손이 꽁꽁 얼 것만 생각하고 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노래로 얘기하자면 뭐 어머님 친구 어디 동양하러 갔더니 밥동양을 하러 갔더니 어머님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 드리라 하기로 가지고 왔사오니 시장 창게 잡수시오. 신봉사 기가 맥혀 심청손을 부어다 입에 넣고 후 야, 여가 이제 순음이요.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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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딸 집다 돌쥐하라 그건 수놈이 아니에요. 불면 이것이 수능이란 말이야. 순자가 무슨 순자라고요? 입술이 순. 이것을 하하하하 불며 이러면 얼마나 듣기 싫겠어? 어? 그렇게 수능 아까 제가 모르잖아. 이 오음을 응용하지 않으면 판소리가 안 되어본다 그랬죠? 안 되기사 허려만은 얼마나 듣기 싫겠어? 후후후후후후후후 불며 이래야 될 것을 하하하하 불며 이렇게 해도 이건 듣기 싫어. 아설 순치 후를 그래야 이 판소리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판소리의 발성법이 아주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 발성하는 것은.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치음. 치음은 그거는 이제 치간성이라고도 해요. 이 치자 사이간자 그 이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래서 치간성이라도 하고 그냥 치성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이런 대목은 어디가 있냐. 심청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럴 때 운명하려고 그럴 때 심청이를 안고 마지막 젖을 먹이면서 어? 내 지은 망종 많이 먹어라 내 자식아 손길을 스르르 놓고 손길을 스르르 이렇게 놓고 말이야. 손길을 스르르 놓고 이렇게 스르르 살아라. 그러면 이건 에, 여러분들이 들어볼 때도 별로 맛이 없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소리만 잘 나온다 해서 소리가 아니라니까. 소리 그냥 명창회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앉아 계시는데 다 이런 거 알고 앉아 계시겠죠. 예. 이 가짜가 있는데 에, 가성 여기다 이제 소리성자만 붙이는 건데 가성. 이게 이렇게 진짜 어 이거 아니고 이런 걸 거의 가성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 가성도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해. 그래서 이 가성을 써야 할 때는 꼭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성과 이 삭성을 겸해서 쓰면은 아주 좋은 성음이 나옵니다. 즉 가성하고 뭐 심청전에 이런 게 있는데요. 소소 세우 이렇게 목에서만 소소 세우 이렇게 이거는 또 통성을 쓰면 안 돼. 이런 데는 거의 가성의 삭성을 겸한 성음입니다. 소소 세우세 이런 거 많이 깎죠? 예. 네. 이런 거 이런 뒤에 주로 많이 쓰는 성음을 우리가 목자 목에서만 나온다고 말이에요. 목에서만 저 배에서도 안 나오고 흉성에서도 안 나오고 가슴에서도 오음을 모르면 음이 소리가 절대 안 돼버리죠? 그런 걸 여러분들은 아마 직접 여기서 그냥 바로 느끼셨을걸? 그러면 제가 그 시간을 조금 그 줄이기 위해서 몇 개 제가, 여러분들은 또 저것만 갖고 또 소리가 되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 이 장식음. 뭘 장식한다 그러죠? 예. 뭐, 꾸민다. 장식한다. 이런 거 장식음이라는 건데, 저거는 시간상, 이렇게 떠듬떠듬 얘기하는 법도 그냥 쭉 읽어버릴게요. 그러고 얼른 소리하게. 나는 그냥 소리가 치고 싶어서 그냥 미쳐불겠어. 소리가 치고 싶었어. 이렇게 아마 쓴 바가 있을 건 전번에 네? 슬레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의 음절을 얘기한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그건 그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절 안에서 이렇지만 정음이라는 것은 음을 딱 바르게 해놓은 것 이걸 정음이라고 합니다. 정음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기법으로 드는 목. 우리가 드는 목은 기경결에서 드는 목? 어! 하고 그것이 드는 목이라고 그랬죠? 예. 네, 드는 목. 아! 이것은 상성보듬도 이건. 아! 이런 것은 찌른 목. 예. 네. 이제 이것은 그냥 찌른 목이라고 해야 하는데 내가 그냥 목을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찌른 목. 또 이렇게 휘는 목. 휘어지는 목. 예. 그러고, 똘똘 감는 목. 예. 감는 목. 그 다음에, 디길디길 굶는 목. 예. 구르는 목이죠? 예. 디길디길은 나 혼자 무당이 헌설이고. 예. 예. 그리고, 꺾은 목. 뭐 다 꺾은다 그러죠? 나무들 이렇게 꺾은다. 꺾은 목도 있고, 채친 목. 뭐 뒤로 채재본다. 그런 뜻 아시겠죠? 재채진 예. 목. 목, 그러니까 목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던지는 목. 투음투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 야구할 때 이렇게, 공을 던지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투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투성.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장식음을 또 다시 아주 복잡하게 이 배합을 또 시켜서 이 장식음 뿐만이 아니라 몇 개의 음절, 제가 이 말했던 이 실라브르라는 거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저거는 음절이라 그랬죠. 하나의 음절. 음절이 이런 음절. 예, 그런 음절을 이걸 몇 개의 음절을 만들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즉 여기는 뭐냐?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지지개 하면 쭉 안 펴입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지지개를, 이걸 보고 지지개 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지지개 목은 또 어떤 게냐? 촉보다는 복을 주어, 이런 걸 지지개 목이라고 그래요. 예. 네. 근데 사람들이 목을 쓰면서도 어떤 목이 지지개 목인지,
연비여천이란 말이 있는데, 연비여천? 연비. 예. 이게, 예. 이 날피자, 이 연비, 예. 여천. 이게 뭐냐면, 서리개 목을, 서리개 연자처럼. 저게, 서리개 아십니까? 여, 그 짐승 서리개 있는데, 아줌마 동물 왕국 안 보셨어? 보셨지나? 서리개. 예. 그러면 저를 연비여천이라 그래서 서리개목, 지지개목, 예. 이런 것 등이 있고, 또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이렇게 휘는 목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걸 보고는 무지개목이라고 해요. 무지개가 반드시 이렇게 나갑니까? 어디서, 무지개는 보면, 저기서 또 이렇게, 오색, 그 오색 체온이라고 그러는데, 다섯 가지 색깔로, 그래서 다 이렇게 휘어졌죠? 목도, 아! 이렇게 하는 목을 우리가 무지개목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지개목. 예. 이런 목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또, 흔들, 흔들, 울 그리워 주말 절제 일시가 텐디반 냅시는 대군 나로 해따 공상자락은 펄른 선우심 빵은 이속은 햇떡 도리한 힘이 너를 보이고 불렀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더라 말이냐 찬말 말고 건너가자 이런 목이 있거든요. 이런 목을 우리가 무슨 목이라 그러냐 추천목. 예, 네. 요거는 그 추천이라는 것은 그네 추장이 그네 뛸 때 그네를 보고 추천이라고 그러죠. 추천하는 목. 예, 네. 추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들이 장식음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그럼 우리가 단청, 단청 채색이라고 우리가 절에 가면 뭐 단청해놓은 거 있죠? 예. 뭐 울긋불긋 울긋불긋 소리에 이 단청이 없으면 이게 아예 듣기 싫죠. 또 그것도 예, 색깔을 좀 칠해야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우리말로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갓구멍질이라고 그래요. 갓구멍. 예. 갓구멍이라니까 뭐 나무 어디다 괴려고 어디다 쓰려고 그 갓구멍이 아니고 갓구멍 나무 목자 아니라 우리 목 여러 가지의 목을 요리저리 응용하는 거 이걸 갓구멍이라고 그래요. 갓구멍 이러다가 이런 건 갓구멍이라고 그래요. 갓구멍. 갓구멍 갖고 오지 마시오. 따라서 이 판소리에 있어서는 그 단청은 묘미가 없으면은 그 진미를 맛볼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말 했습니다. 그 진미를 맛볼 수가 없다. 단청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이 어설픈, 설된, 그 말은 어설픈 것만데 설된 기법을 이 갓구멍질을 회알닦고 해야 하는데 갓구멍질을 무단히 안 헐뜨다가 필요 이상으로 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그 감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는 사람에 대한 오히려 복잡함 더 괴로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 단청이란 것이 그만큼 단청 채색이란 것이 그만큼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이제 우리가 무슨 뭐 그런 기법을 갖고먹지라고 하면서 에, 듣는 얘기에 오히려 기쁨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지금 제가 드린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청도 잘못하면 안 되고 채색도 잘못하면 안 된다. 꼭 적소 적요한 데다가
꼭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음을 들려주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각 구멍이 무엇인가. 이제 소리를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아, 연비여천 소리계목, 무슨 뭐, 뭐, 감눈목, 또 뭐, 무지개목, 예, 투성, 이런 것을 던지는 목,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노래 배실 때 바로 그냥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이제 하시면, 아, 전번에 배실했잖아. 던지는 목, 예? 이랬지만, 삽사비, 퉁! 다시 쳐봐라. 예, 그, 여기는 그 삽삽이 풍 되어 불고 그냥 던지는 목만 하려니까 이러지 또 내력을 조금 과정을 얘기한대 무슨 지금 시대가 빠른 시대 그냥 그 요점만 하려고 그래 그냥 결과만 하려고 과정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투음은 삽삽이 풍 이런 거 삽삽이 돌고 풍자를 수정이 던져버리죠. 이런 걸 투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 이런 정도 이제 아셨으면 이제 어저께 배웠던 사랑가를 그 뒤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하셨더라? 만척청산 늙은 범이 살진 않게 한 말을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빠져 먹든 못하고 으르릉거려 넘놓는 듯 여기까지 하셨죠. 네. 그 전에 저 어느 분이 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책 들고 하시더만 그냥 나는 이제 본을 따갖고 이렇게 책 들고 하려고 넘놓는 듯. 근데 이게 소리란 게 참 이상해요. 소리로 이렇게 하면은 말이 줄줄 나오는데 뭐 쓸라 그러면 잘 안 나와버려. 말로 하려면 딱 맥혀버려요. 그래서 책 보고 온 거예요. 뭔 책을 이렇게 봤어, 우리 말고. 그 다음에, 예, 단산봉황. 봉황 아시죠? 예. 중국에 있는 이 단산, 예. 붉은 굴에서 아주 나왔던 이 상징적인 새라고 합니다만은 뭐 그 낱말의 뜻은 다음 이제 시간 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단산 봉황이라는 새는 말 많이 들었으니까 단산 봉황이 죽실이란 내가 대열매라고 그랬죠. 봉황은 하여튼 아무것도 안 먹어. 대열매 외에는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아셔야 해요. 단산 봉황이 죽실을 물고 죽실을 물고 이 또 봉황이란 새가 안으라도 안 앉지 소나무나 지가 앉고 싶어서 날아가서 아무리 날개가 부러져도 오동나무 아니면 안 앉죠. 그것도 아니에요. 뭐 얼싸 쳐봐라까지 그래서 이것을 노래를 배우면 별가지 우리가 역사를 다 안단 게, 맨 처음 뭐냐? 그 판서가 생긴 동기, 삼한시대 때부터 유래, 역사,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거 다 설명했고, 이제 1, 2, 3, 4, 5, 6, 7, 8, 9, 10회까지 안 본 사람을 얼마나 원투하겠어. 아니, 이것을 배시려 그럴 때. 그러니까, 오동 속에서, 넘놓는 듯. 너 또 많이 배우면 잊어본 게. 북해 흥용. 그런데 지금은 쓰기가 참 곤란한 게 지금은 요새는요. 발음 나온 대로 써본 돼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네. 이제 흥용이 무엇을 물어야 등쳐나요? 여의주. 예. 그래서 여, 이, 주를 물고 여의주를 물고 여의주 물었으면 어디서 놀아야 쓰겠어? 체온
체온간 구름. 체온간에서 넘노난 듯. 예. 넘노난 듯. 자, 여기까지만 그냥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요것도 다 하시면 또 한 줄 더, 더 배우시고. 예. 예. 그러지 뭐. 그러면 그 앞에 한번 그 해보시고 연결하실까? 예. 그 배우신 거? 천만하는 만첩청산 늙은 범이 살린 암캐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빠져 먹던 무도고 으르릉거려 넘노난 듯. 여기까지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요. 근데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 것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잠바 사면 요리 두께도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께도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양면성이에요. 옷은 서로도 그런 양면성이 있어. 만첩 청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오늘 이렇게 안 뵙죠? 만첩 청산 이렇게 처음부터 위험성 있게 했죠? 그래갖고 늙은 그 늘은 치간성이라 그랬죠? 예. 네. 늙은 이런 아니고 늙은 보임이 네. 그 다음에 설지한 안개를 물어다 놓고 이런다 덥수 그래갖고 빠져 멍든 못하고 할 때 우리가 뭘 이용했죠? 아까 우리가 배운 서 설성 이용했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용했는데 제가 치성 이용했죠? 그걸 알아야 벌써 알잖아요. 그 다음에 단산봉황이 축실을 물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한 장면이. 자, 단산봉황이 축실을 물고 얼씨구. 그 다음에 오동 속에 서까지 필요 없어. 오동. 근데 소리에는 말입니다. 애는 전부 읍니다. 으. 으. 예, 우리도 뭐 할 때 애가 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소리 아니래도. 예, 왜 으냐. 오동 속에 이러면 소리가 딱 그냥 바라잡아. 탁까지 갖고 배기 싫어. 아니 배기 싫잖아요. 참 듣기 싫어. 어동 속에 해보기 얼마나 듣기 싫은가. 그래서 어동 속에 아까 내가 모음 자음을 얘기했을 텐데요. 이것이 돼야 된다고. 이것에 해당된 거예요. 어동 속에 늠노난 듯. 자, 어동 속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어동 속을 넘어간 좋고요. 그 다음에 북해 흥룡이 여의주를 물고 이렇게. 야, 북해 흥룡이 다시. 북해 흥룡이 여의주를 예. 아니면 이 손 이렇게 한 거. 아니, 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네, 저하고 똑같이 해도 관계없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체온 가는 넘노, 얘가 이제, 넘노, 이걸 폭각길목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포각제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을까? 허! 무당 가만히. 허! 아, 물량 갖고 와, 야. 물 갖고 와. 이러죠? 그걸 보고 폭각길 먹. 너! 판소리는 별가지 목이 다 들었어. 허기야, 우리 방국균까지 나와, 씨. 네. 그래서, 채원나는 넘노, 넘노난 듯. 이렇게 된 거죠. 자. 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지금 되시잖아요. 네. 내가 늘 말했지만은 우리의 소리는 우리가 하게 딱 되어 있다니까. 다시 옵니다. 네. 네. 단산 봉하니 죽시를 물과 네. 오동석을 임노란 능 폭해 여의주를 물고 채운다는 넘노란 듯. 옳지. 네. 이거, 이제 이렇게, 맘만 보여야 내일 또 와. 오늘 다 가르쳐놓으면, 아이고, 나 그러면, 그놈도 나 그냥 죽겠어. 이러신 게, 오늘 여기까지만 쉬어. 요것을 또 내가 이렇게 간단히만 가르쳐갖고 저 뒤에서 보이시라는 거 보셨어? 예, 이거 갈치자고 아버지 붙자다 이러면 토끼 붙자가 되고 몇 시인지 부양이라 지 도로 부요 또 은 유해께서 말씀하시기를 입과 혀는 입과 혀 어. 입과 혀는 에, 근심과 화죠 화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못하면 큰일 난단 게 그리고 자기의 몸을 토끼로 부셔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멸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입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입을 밥만 먹을 때는 좋은데 말을 잘 못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입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놨어. 입은 사람을 상하는 토끼요? 토끼. 토끼요? 한 번 더 강조해놨어. 말은 우리 혀를 잘라버리는 칼이니. 말은 우리 혀. 말을 하면 혓바닥이 왔다 갔다 해야 뭔 말이 되지. 그러니까 말은 혀를 잘라버리는 칼이니. 이런, 아, 폐고심장설이면 그게 봐줬네? 이 폐고란 것은 다들 폐자, 그 다음에 기프심장이다. 심, 폐구심 장설이면 입을 깊이 닫아버리고 혓바닥을 깊이 감춰버리면 말이야.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안심처처로다. 편안하겠죠. 예. 그래서, 에, 항상 입을 조심, 혀를 조심, 뭐, 멋조심, 멋조심이 있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꼭 우리가 말과 입이다. 이걸 오늘 그 유해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드리면서 에 제가 이 시간 끝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그냥 너무 지렸는가 모르겠네요. 예, 또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그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야, 내일 보겠습니다.